이쪽 길 맞나? 어, 여기 있다. 나무에 물을 뿌려보니까 놀라서 뛰어올랐어. 분명 정체는 포켓몬이야. 물을 좀 더 뿌리면? 오케이 오케이 뿌려볼게. 싫어한다고? 왜 물 주면 좋아해야지. 뭐야 갑자기 왜 덤벼? 꼬지모 20레벨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좀 오이같이 생겼다. 나무 같으니까 전기 쇼크로 구워버리기. 별로 안 깎이네. 돌떨구기? 잠깐만 너 나무 아냐? 돌을 왜 써? 어? 한 번만 더 쓰면 되겠네. 위험해 위험해. 우와 20레벨이 왜 이렇게 쎄? 한 번만 더 가자. 급소 터지면 안 돼. 됐다. 우리 두 코로 잠재우자. 헉, 성공? 버틸 수 있겠지? 와 이거 왜 이렇게 쎄냐? 마비만 있어도 될라나? 하이퍼볼? 하나 둘 셋. 뭐야 쉽게 잡히잖아. 꼬지모를 잡았습니다. 항상 나무인 척 하고 있다. 아니 바위 속성이네. 오이같이 생겼으니까 오이로 가자. 인주시티는 북쪽에 가면 있나 보네. 인주시티 가기 전에 자연공원부터 가야 되겠다. 벌레왕 잡고 가야지. 자연공원. 목요일 곤충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지니고 있는 포켓몬 한 마리로 강해 보이는 벌레 포켓몬을 잡을 수 있을까를 경쟁하는 겁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어? 전용볼 콤페볼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과연 첫 판부터 헤라쿠로스가 나올지? 뭐야 너랑 놀 시간 없어? 오 스라크다. 핫싸움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박치기 가자. 아 볼이 몇 개 없는데 괜찮겠지. 오 풀까지 오케이. 천하의 스라크도 우리의 기코한테는 못 당하는구만. 좋았어. 오케이 가자 제발. 오 뭐야 이거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와. 아 이상해. 빨간색인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한 번, 두 번, 세 번. 오 이상하네. 잠에서 깨고 나면 바로 잡히네. 채집대회를 종료합니다. 여섯 명 중에 우승자는 딱충이 잡아도 3등이야. 2등은 캐터피 뭐야. 1등은 바로 어? 독침붕이 왜 1등이야? 잠깐만 나는 뭐야 말도 안 돼. 이 대회 말도 안 돼. 도라지 위쪽은 인주시티. 여기는 테마가 일본풍이네. 어? 누구야? 이수제? 레츠고의 그 이수제가 성도지방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내가 구해줬잖아 까먹었어? 분노의 호수 빨간 갸르도스의 출현? 드디어 그 녀석 차례인가? 방울탑으로 가는 관문. 방울탑은 하늘을 나는 전설의 포켓몬 칠색조가 쉬는 장소로 만들어졌다오. 몇몇 인간이 탑에 올랐으나 누구도 목적을 달성한 자는 없습니다. 이 불탄 탑은 이유를 모를 화재로 불탔습니다. 와 완전히 다 타버렸네. 밑에 저거는 뭐지? 어 갑자기 왜? 수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스이쿤이라는 포켓몬을 찾아 여행하고 있어. 어 그러고 보니까 밑에 전설의 개 아냐? 얘는 누구지? 어 잠깐만 체육관 관장이 왜 여기 있어? 아 얘가 수호랑 친구네. 인주에는 옛날부터 스이쿤 엔테이 라이코라는 전설의 포켓몬에 관련된 전설이 있어. 어 실버가 먼저 왔었네? 전설의 포켓몬은 최강의 트레이너가 될 것을 맹세한 나한테도 어울린다고. 그래? 와 네 마리나 잡았네. 기라크가 따라가 때리기 배웠단다. 한번 맞춰줄게. 따라가 때리기 가자. 오케이 악타입으로 금방 요리해줄게. 허어, 뭐야 왜 이렇게 쎄? 잠깐만 저주 또 써. 와 치사한 거 봐봐. 딱 주인 닮았어. 오 코일은 또 언제 잡았어? 머드숏으로 사뿐하게 처리해줄게. 머드숏 발사 금방 녹여버려. 오케이 뭐야 스타팅 대결 한번 해보자. 얼음엄니 배웠거든. 한번 보여줄게. 얼음엄니 바로 가자. 상성을 무시해버리는 기리코 크라스. 뭐야 대박이다. 우리 실버 어쩌나. 이상한 거 골라서 한 대도 못 때리고 끝나는 거 봐봐. 오케이 마무리는 깔끔하게 기리프로 전기 쇼크. 고동마을에서는 좀 센 거 같더니 상대가 안 되는데. 가보자. 얘들아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안돼 안돼. 아 뭐야 도망간다. 아 이런. 어? 깜짝이야. 뭐야 도망갔어.
10년 가까이 쫓아다녔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야. 어?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힘을 인정한 인간 옆에 다가온다고 하던데? 관동 챔피언 알아보는구만. 옛날 이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름 모를 세 마리 포켓몬이 불에 둘러싸여 죽고 말았다. 그걸 부활시킨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무지개색 포켓몬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런 포켓몬의 힘이 두려워 폭력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포켓몬들은 사람에게 반격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에 깊은 슬픔을 느껴 스스로 이 땅을 떠났다. 이게 인주의 체육관 관장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구먼. 스토리 클라스 봐봐. 그러면 칠색조의 단서가 있는 무도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봤던 사람이 여기 그 사람이네. 우리 아줌마는 내가 지킨다. 조물애기야 붙어보자. 따라가 때리기. 아, 오케이. 조물하기 처리하고. 역시 그분의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네요. 어? 잠깐만, 할아버지 왔다. 비전 머신 03을 받았습니다. 파도타기 오케이. 기르코는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쿨라가 배우면 되겠다. 황토마을 위쪽이 분노의 호수 오케이. 어? 왜? 뭐야? 비전 머신 또 주네? 괴력 오케이. 괴력은 우리 오이가 배우면 되겠다. 여기서 파도타기 쓰면 바로 갈 수 있나? 쿨라야 파도타기 가자. 그러면 인주시티의 체육관. 체육관 이상해. 이거 왜 이러지? 고스트 타입 포켓몬을 자유롭게 다뤄준다. 너무 컴컴해. 어? 할머니? 무당이네? 고스트 등장. 저주 쓰기 전에 끝내. 어? 와, 성공이네. 뭐야, 다즈는 이미 끝났잖아. 어디서 다즈 꺼내고 있어. 드디어 네 번째 관장. 진정한 실력을 갖춘 트레이너 앞에 전설의 포켓몬이 내려온다. 드디어 네 번째 관장과의 대결 들어갑니다. 오, 얘는 좀 점잖네. 전부 다 물기로 잡으면 좀 그러니까 새로 배운 날개치기 보여줄게. 드디어 비행이다. 뭐야? 상성 아닌데 한 방이야. 팬텀 더 붙어볼만 하겠지? 일단 고속이동부터 한번 들어가자. 최면술. 제발 제발. 아, 뭐야. 됐다. 한 방만 안 나면은 반격할 수 있어. 섀도우볼. 오, 이것도 이펙트가 좀 다르네. 버텨 버텨 버텨. 오, 버텨서 좋아. 고속이동 가자. 아, 뭐야 얘. 섀도우볼 무쇠 같은데. 와, 세긴 세다. 기르코가 출동하는 수밖에. 픽셀 팬텀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자. 비나가서 좋아. 바로 물어 뜯어버리기. 보자 보자. 오, 버텼어? 어, 뭐야. 또 열매 갖고 있다 이거지. 와, 또 체면술 쓰네. 좋았어, 한번 더 깨워. 아, 섀도우볼 아플텐데. 어, 검은 눈빛 다른 거다. 그래, 한 방에 끝내라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거 봐봐. 아, 좀 그만 써, 왜 그래. 제발 다른 거 써, 제발. 기습? 오케이, 기습 실패. 제발 재우지 마, 제발. 오, 기습이다. 위험해, 위험해. 오, 이거는 버티면 해. 오케이, 물기 들어갑니다. 끝났어? 오, 버텼네. 설마 회복하는 거 아니겠지? 얼음 엄니 들어가자. 그럴 줄 알았어. 회복 현실 예측한 다음에 얼려버려. 제발 얼어. 오, 섀도우볼이다. 허? 버틸 수 있을라나? 제발 기르코야 버텨줘. 허? 왜 이렇게 쎄. 와, 기르코가 때리지를 못하네.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목화포자 가자. 오케이, 빗나갔어. 좋아. 오케이, 속도 느리기 하고 성공만 들어가면 돼.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돼. 오케이, 충전도 가자. 새로운 충전 스킬. 오케이, 기를 잔뜩 모아놓고. 좋았어. 좋아 좋아. 특방을 크게 올린 다음에. 잠깐만, 섀도우볼 특방 올라갔으니까 견딜 수 있겠지? 제발. 오, 좋았어. 한번 견딜 수 있어. 좋아. 전기 쇼크 가자. 기 모았어. 제대로 맞아봐라. 어, 잠깐만, 너무 약해. 어, 빗나갔다. 좋았어. 아, 마비 한 번만 들어가면 좋을 텐데. 제발. 좋았어. 아, 그만 제발. 왜 이래. 기르코 살리면 되지. 팬텀아 수고했어. 오케이, 스피드만 낮추면 사뿐하네. 너는 무조건 한방이지. 팬텀보다 훨씬 약해. 오케이, 팬텀 배지 획득. 파도타기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오케이, 쿨라야 도와줘. 오케이, 쿨라가 아니라 다른 거를 밟고 있는데.
아, 다 왔다. 오케이, 여기 위만 통과하면은. 잠깐만, 아, 뭐야 얘네는 아직 못 가나? 통행료는 1,000원입니다. 아, 그래, 1,000원 주고 지나갈게. 오, 드디어 왔다. 여기는 분노의 호수 갸라도스호. 갸라도스가 화가 났구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어. 쿨라야 부탁해. 우와, 포스 보송. 기로치야, 나야, 나 까먹은 거 아니지? 너는 다른 녀석이야? 화났어, 화났어. 뭐야, 뭐야. 오, 이펙트가 달라. 오, 와, 늠름한 거 보소. 스피드부터 떨어뜨려 놓자. 그만 좀 째려봐, 무서워. 오케이, 목화포자로 스피드 떨어뜨려 놓고. 용의 분노. 그 뭐야, 무슨 스킬이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왜 이렇게 쎄? 여기서 한방 날려야 되겠다. 전기 쇼크 최대한 많이 깎아야 돼. 전기 쇼크. 와, 이거밖에 못 깎아? 어떻게 된 거야? 오케이, 박치기로 조금 더 깎아. 처음 너무 안 깎여. 기리프는 희생해야 되겠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돼. 오, 풀 죽었어. 대박. 요번에 빨간색 되겠지? 오케이, 됐어. 허, 물기 공격. 갸라도스 오리지널 물기에 기리프가 한 방에 당했습니다. 수면가루 제발. 오케이, 역시. 와, 기리코가 너무 좋네. 슈퍼볼 가자. 제발. 갸라도스야, 제발. 하나, 둘, 셋. 와, 수면이 진짜 좋네. 어, 그러고 보니까 도감 설명이 레츠고랑 거의 똑같은 것 같다. 오랜만에 기로치로 가자. 어, 빨간 비늘도 손에 넣었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망나뇽 아냐? 누군가의 소행으로 강제로 진화가 된 것이 아닐까? 어, 모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야, 왜 모르는 척이야. 호수 앵어킹들은 황토마을의 알 수 없는 전파대 문화에 억지로 진화해버린 그런 느낌이 든다. 황토마을의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오, 빨간 비늘을 우리 포켓몬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은, 어? 오박사님으로부터 받은 학습장치와 교환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드디어 학습장치도 손에 넣었습니다. 어, 뭐야? 갑자기 뭐야? 엔테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까 갔던 게 여기서 튀어나왔네?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어떡하지? 프레셔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때려볼까? 스라크의 날개치기! 오케이. 오, 데미지 좀 들어간다. 뭐야? 또 왜 이래? 아니, 엔테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체력이 깎인 상태로 계속 있어. 이러다 얘부터 잡는 거 아니야? 어, 물기가 통하네. 어떻게 된 거지? 오, 조금씩 깎여. 그래, 다음은 황토마을이다.